볼트 13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친구는 지능이 있는 데스클로 그루타입니다. 이곳 데스클로 무리를 이끌고 있는 그루타는 무척 공손하게 왜 여기에 왔냐고 우리 주인공에게 묻습니다. 네 엉덩이를 걷어차주러 왔다 고 말할 수도 있지만 예의 바르게 응대하는 상대에게 그래선 안 되겠죠. 일단 여기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그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말합니다. 우린 그들을 죽이고 이곳을 차지한 게 아니라면서요. 여기서 에덴을 창조하는 키트, 게크 좀 찾아봐도 되겠냐고 물으면 미안하지만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는 허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우린 임무 하나를 해주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볼트 13 메인 컴퓨터는 손을 쓰지 않아도 목소리를 인식하고 작동했는데요. 그게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고장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곳 데스클로들은 음식과 물을 만들어내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곳에는 인간도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약초 전문가이자 의사인 조셉인데요. 자발적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스클로를 다른 환자와 똑같이 취급하죠. 조셉은 일부러 볼트를 한 일주일 떠났다가 돌아와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데스클로는 맞거나 쫓아오지 않았으며 조셉이 돌아왔을 때 그루타는 그를 따뜻하게 환영했죠. 조셉은 이 일로 더 확신을 얻고는 계속 볼트 13에 머무는 중입니다. 조셉이 처음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그가 약초를 캐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적으로 여겨지는 생명에게도 의술을 베풀 수 있겠냐고요. 그때 조셉은 난 모든 생명을 존중하며 그가 누구든 아픈 곳을 치료한다고 답했죠. 조셉은 사실 그게 무슨 도둑이거나 레이더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닌 데스클로 무리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자 까무러칠 뻔했죠. 그들은 총에 맞은 동료를 데려왔고 조셉은 그 데스클로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곳에는 성지의 수호자 고든이 있습니다. 성지는 바로 여기 볼트 13을 말합니다. 이 친구는 진짜 볼트 13 출신 인간입니다. 이 친구는 과거 NCR에 있는 볼트 듀엘러의 조각상을 방문하러, 즉 일종의 성지의 순례를 하러 떠났었는데요. 그게 이 친구에겐 행운이었습니다. 그 사이 볼트 13에 큰일이 닥쳤으니까요. 나중에 돌아와 보자 볼트 13은 이미 데스클로에 점령된 이후였습니다. 근데 데스클로가 볼트 13 주민을 학살한 것도 아니며 그들이 공정하게 인간을 대한다는 걸 안 고드는 이후 줄곧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엔 매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현재 볼트 13에 관해 많은 게 얽혀있는 친구죠. 이 친구는 우연히 지적인 데스클로의 존재를 발견하고는 그게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데스클로의 해치링들을 파괴하려다 잡혔죠. 근데 지적인 데스클로들은 관대하게도 매트를 붙잡고는 죽이지 않고 그냥 볼트 2층에 머물게 했습니다. 심지어 볼트 2층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했죠. 단 1층으로 올라가지만 못하게 하고요. 탈출하지 못하게요. 매트가 지적인 데스클로를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배울 수 있으며 심지어 읽고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그들은 빠르고 터프하며 예리하고 치명적입니다. 만일 이런 지적인 데스클로의 수가 많아지면 그건 인류라는 종이 지금껏 맞닥뜨린 가장 거대한 위협이 될 거라네요. 그러면서 이 데스클로를 쓸어버리도록 자기의 탈출을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일단 거절했습니다. 이곳에는 삶이 불운과 고통으로 가득 찬 슬픈 표정의 데이브란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운한 삶이었는지 들어볼까요? 그는 2180년쯤에 팔싹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한 살에는 베란다에서 떨어졌고, 두 살에는 폐렴에 걸렸고, 세 살에는 수두에 걸렸고, 네 살에는 계단에서 굴러 갈비뼈 여섯 대가 부러졌고, 다섯 살에는 삼촌이 수박에 머리가 날아갔고, 여섯 살에는 부모가 삽으로 머리를 때렸고, 일곱 살에는 애완 쥐에게 물려 오른쪽 집게 손가락을 잃었고, 여덟 살에는 반려견 스파이크가 트랙터에 치였고, 아홉 살에는 엄마가 미친 브라민에게 팔을 잃었고, 열 살에는 여동생이 들깨에게 물어뜯겨 죽었고, 열한 살에는 그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할아버지가 자살했고, 12살에는 똑같은 이유로 할머니가 자살했고, 13살에는 아빠가 술에 고주망태가 되어 포크로 자기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이 참혹한 인생 얘기는 여기서 계속 더 이어지는데요. 그 얘기만 하다 모험기를 끝낼 수는 없으니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그래도 22살 얘기만 하고 끝낼까요? 22살에 그는 고환에 균이 생겨 고자가 됐다는군요. 그나마 그의 인생에서 좋은 일이라고 할 만한 건 황무지에서 물도 다 떨어지고 죽기만 기다리는 순간 한 무리의 데스클로가 나타나 그에게 물을 주고
여기로 데려와 살게 했다는 겁니다. 개인 방도 주고 음식도 주고 마음껏 씻을 수도 있게 해주고요. 근데 너무 불행한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해지는 법도 까먹게 되는 걸까요? 이 친구는 자기 인생에 찾아온 그 한 줄기 희망과 행운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데스클로가 자기를 맛있게 키워 잡아 먹으려고 이러는 거라 생각하죠. 데스클로는 데이브를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웃어주고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요. 다 괜찮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데이브는 자기 앞엔 더 잔혹한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데이브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건 데스클로가 인간 의사를 통해 적절한 치료와 약도 제공했다는 겁니다. 데이브는 그게 마인드 컨트롤 약이라 생각하고는 자체 판단으로 약을 끊습니다. 약을 먹자 인생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약물이 자기를 현혹하는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데이브는 앞으로도 굳건히 불행하고 불운한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데스클로의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기 전에 이미 볼트 3층에서 에덴을 창조하는 키트, 즉 게이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애당초 아로에오 마을을 떠난 목적이 바로 이 게이크였죠. 바로 들고 아로에오 마을로 돌아가 전체 여정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데스클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갑시다. 이곳에는 내비게이션 컴퓨터 부품이 있는데요. 대체 이게 뭐하는 잡동사니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퀘스트 아이템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여기 있다는 걸 까먹었다가는 개고생할 수도 있죠. 여기에도 인간이 있습니다. 다리아인데요. 그녀 역시 여기 갇혀있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로 데스클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다리아는 주인공에게 아직도 데스클로가 자기 머리를 골프공으로 쓰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는 중이라고 농담을 던집니다. 머리를 골프공으로 쓴다니 어떤 게임이 떠오르죠? 이곳에는 고리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클래식 폴아웃 팬들이 폴아웃을 처음 했을 때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꼽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리스와 관련돼 있습니다. 동료로 영입할 수 있는 친구거든요. 보시는 대로 늘 커다란 로브를 걸치고 다니는데요. 그가 전장에 나서는 순간 적들에겐 진정한 공포가 시작됩니다. 고리스는 학자 데스클로고 세상에 대해 더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히 무엇이 인간 문명을 흥하게 했다가 쇠락하게 하는지에 관심이 있죠. 우린 고리스를 통해 이 지적인 데스클로가 엔클레이브란 인간 조직에 의해 탄생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엔클레이브는 군대가 필요했고 그 생체 병기로 데스클로를 택했던 겁니다. 다만 복잡한 명령은 이해할 수 있으되 인간의 우월한 위치를 위협할 만큼은 똑똑하지는 않은 데스클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엔클레이브는 FEB 바이러스를 데스클로에 실험했는데요. 변이가 시작된 데스클로는 너무나 똑똑해진 나머지 엔클레이브가 자신들을 군사적 노예로 만들 거라는 걸 알아차리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똑똑해졌는데도 바보인 척 행동했죠. 자유를 얻을 기회를 조용히 노리면서요. 그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바죠. 또 하나 이 고리스에게 듣게 되는 중대한 이야기는 기존에 여기 살던 볼트 13 거주민들은 엔클레이브라는 세력에 납치됐다는 겁니다. 그때 볼트 13 거주민들을 잡는 데 동원된 게 바로 잡혀있던 시절에 그루타와 동료 데스클로들입니다. 노예인 처지였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때 잡혀간 인간들의 운명을 군타르는 지금도 크게 근심 중이고 아직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중입니다. 볼트 13 거주민들이 살아서 잡혀가긴 했지만 그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엔클레이브는 이곳 서쪽에 있는 어느 황폐화된 곳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고리스를 통해 우린 알게 됩니다. 이곳에는 인간 엄마와 딸 샌디도 거주 중입니다. 샌디 아빠는 레이더 무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샌디는 살해당하기 직전에 이곳 데스클로 무리가 구해줬죠. 그리고 데스클로는 샌디의 엄마를 볼트 13에서 살게 해주었습니다. 샌디는 데스클로의 목마를 타며 놉니다. 만일 주인공이 아까 입수했던 게크만 챙겨 나 몰라라 볼트 13을 쏙 빠져나가면 얼마 후 샌디는 엔클레이브에게 살해당합니다. 이곳 다른 모두와 함께요. 그리고 엔딩에는 집단 학살은 어떤 문제에든 여전히 먹히는 해결책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우울한 메시지가 뜨죠. 볼트 13 한쪽 구역은 통째로 데스클로 마더가 차지하고 알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비의 허락을 받고 데스클로 마더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곳 입구의 문이 박살나고 경비가 사모해진 데에는 이유가 있죠. 데스클로 마더 캐리스는 주인공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환영합니다. 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면 캐리스는 한 인간이 자기가 잠든 사이에 알들 사이에 폭탄을 심으려 했었다고 알려줍니다. 다행히 폭탄이 터지기 전에 캐리스는 깨어났고 황급히 폭탄을 문으로 던져 자신과 알을 지켰습니다. 그 일을 한 인간이 누군지는 아시겠죠? 바로 아까 만나봤던 매트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서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경비도 없었다는군요. 이곳에는 볼트13의 슈퍼컴퓨터가 놓여있고 그 옆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지미가 있습니다. 폴아웃1을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슈퍼컴퓨터 자리는 원래 오버시어의 자리였다는 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지미는 그 사연을 알려줍니다. 어느 한 시점에서 볼트13의 반란이 일어나 오버시어는 거주민들에게 끌어내려져 살해당했습니다. 반란을 이끈 리더는 또 다른 오버시어의 거주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에 의한 자동화된 통치를 구상한 것 같은데요. 그 슈퍼컴퓨터는 바로 브라더후드 오브 스트릭에서 사들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의 통치와 인공지능에 의한 통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실 텐가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지미는 이곳 서쪽에 어느 황폐화된 군사기지가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덕분에 우린 군사기지의 위치를 알게 되죠. 대화를 마치고 우리는 메인프레임을 직접 살펴봤는데요. 누군가 고의적으로 장비를 망가뜨렸다는 걸 알아차리게 됩니다. 역시 누가 그랬는지 아시겠죠? 핵심적으로 음성인식 장치가 고장났습니다. 다행히 동료 소지품을 뒤져보니 쌩쌩한 음성인식 장치가 있더군요. 솔직히 이젠 언제 어디서 구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무튼 안 버리고 갖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버렸으면 퀘스트 해결 불가였겠고 볼트13은 끔찍한 결말을 맞았을 겁니다. 음성인식 장치를 교체하고 시스템을 다시 부팅해보면 컴퓨터가 주인공을 볼트 듀엘러라고 인식합니다. 볼트 듀엘러는 주인공의 조상인지라 뭔가 컴퓨터가 착각했나 봅니다. 우리는 터미널을 통해 볼트 거주자의 생존 가이드, 볼트13의 타임라인, 오버시어의 일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흥미롭지만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볼트13의 타임라인은 2242년 5월 날짜로 끝납니다. 볼트13의 알 수 없는 소스로부터 경보 해제 사인이 도달하죠. 볼트13 거주민들은 논쟁 끝에 그 신호를 보낸 세력에게 문을 열어주기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오버시어 최후의 일기로부터는 그가 왜 주인공의 조상 볼트 듀엘러를 쫓아냈는지 더 자세한 심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버시어는 볼트가 사회적 실험을 목적으로 건설됐다는 걸 혼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볼트 듀엘러는 그 프로젝트에 너무 큰 위협이 됐죠. 볼트 듀엘러는 모험하는 와중에 너무 많이 변해버렸고 그가 다시 볼트13에 돌아온다면 볼트의 진정한 본질을 알아차리고는 실험을 위태롭게 할 게 뻔했습니다. 설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볼트 듀엘러는 그 존재만으로도 바깥 세계로의 탐험이라는 열망을 다른 거주민들에게도 일으켰을 테죠. 그러니 자기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오버시어는 말합니다. 오버시어는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 볼트 듀엘러를 지지하는 자들도 같이 추방하는데요. 소용없었습니다. 남은 거주민들도 그를 영웅을 쫓아낸 악당으로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오버시어는 말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평생 우리 위대한 조국을 위해 헌신했다는 죄밖에 없다고요. 또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볼트13에서 사회적 실험을 마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고요. 희한하게도 가장 큰 악덕은 애국심 혹은 모종의 고귀한 가치를 명목으로 저질러지는 경향이 있죠. 오버시어가 남긴 마지막 말은 May God bless America, 즉 미국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입니다. 또 하나 오버시어가 사회적 실험이라는 걸 언급한 덕분에 우리는 볼트에서 벌어진 사회적 실험이라는 게 대체 뭔지 터미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폴아웃에서 볼트의 진짜 정체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 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90년대 후반 처음 폴아웃을 플레이하던 팬들에겐 전율의 순간이었죠. 수많은 볼트가 어떤 목적으로 건설됐는지 흥미로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안타깝지만 내용이 워낙 많아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매트를 만나 네가 메인 프레임을 일부러 사보타지한 거냐고 추궁했습니다. 그는 순순히 인정합니다. 볼트의 메인 프레임이 꺼지면 식량과 물 생산이 안 될 테고 데스클로는 그걸 구하기 위해
결국 인간 마을을 약탈해야만 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사람들은 데스클로가 인류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할 테고 이곳은 끝장나겠죠. 근데 여기엔 인간들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목숨은 안중에 없는 걸까요? 매트는 조금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답합니다. 그건 그저 전쟁에 늘 따르는 부수적 피해일 뿐이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은 논리로 대응합시다. 미안, 부수적 피해가 좀 났네. 볼트 13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그루타에게서 큰 감사의 인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루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죠. 이제 볼트 13을 다시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조상 볼트 듀엘러가 추방됐었던 이곳. 아마 다시 보게 될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볼트 13은 떠나지만 아직 우리의 주인공에겐 할 일이 남았습니다. 조선, 조선, do you hear me? The village dies. All of our futures die too. We have little left in both time and essence. Hurry. 그럼 지금까지 폴아웃2 이야기의 모험내였습니다.